옷 만드는 손만손입니다. 바지. 바지부터 떠볼게요. 뒷판. 아니, 앞판. 바지 길이는 7부, 8부 정도, 80, 60, 70, 85. 바지 길이 85, 직선. 미디는 20, 30. 널널하기 좋으니까. 엉덩이는 25, 26, 27, 27. 이거는 77 사이즈니까 5 사이즈를 한 2cm 줄이시면 돼요. 미디는 6cm. 2분의 1. 여기가 33이죠. 이게 밑에도 33. 직선. 안으로 8cm. 5, 6, 7, 8. 안으로 8cm. 이 손가락 직선.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으로 10cm. 곡자로 자연스럽게만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요 밑으로 2cm 앉으면 앞이 볼록해지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2cm 깎아주는 거예요. 12cm, 5, 7cm, 위로 7cm, 그러니까 14cm죠. 조건이 30, 바지 길이는 85, 크신 분은 90 해도 되겠죠. 저는 키가 큰 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서 15cm, 여기도 15, 여기도 15. 그 다음에 이렇게 꾸어주세요. 5, 6, 7,
7cm, 7cm. 7cm. 여기서까지 15. 여기서 여기까지 7cm. 여기 7cm. 그다음에 곱자로. 고기 보면 돼요. 뭐 공식 있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일단은 앞판이 끝났는데 앞판을 주머니를 잘라가지고 이걸 벌려야 되거든요. 이거 벌리는 거 조금 이따가 할까. 뒷판에 이렇게 접어보세요. 다 삐치죠? 일단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대로 중심선으로 그대로 기장도 그대로 하고 여기서 이제 1cm씩 여기서 1cm 넘어가면 1.5, 여기도 1.5. 지금 선은 이거죠. 지금 앞판 선은 이겁니다. 여기서 아까 앞에 6cm 나갔으니까 6cm 더, 6cm. 여기는 1.5 직선. 이건 배기받이니까 밑에 통이 크니까 곡자를 안 사용하고 그냥 직선만, 직각자만 사용했어요. 그럼 여기서 요거 3등분. 지금 10cm니까 3.3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일단 치고. 3분의 1, 하나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꺼주고, 위로 2cm. 위로 2cm 올려주고, 지금 여기가 허리가 27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27. 여기서 여기. 앞에 길이 하고 여기니까 맞춰가지고 이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와서 이 직선 긋고 이제 요걸로. 뒷판은 완성. 지접은 위로 5cm. 고무줄 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지접. 지접 5cm. 옆은 옆에 지접 2cm. 밑단 시접 5cm. 밑단 시접 옷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5cm 이런 식으로 자르셔야 돼. 자르실 때 이렇게 5cm 이건 시접이에요. 시접 패턴 자를 때 시접을 미리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여기도 일단 뒷판은 끝났죠. 곱슬씌워 보이죠. 이제 앞판 잘라가지고 주머니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자르셔야 돼요. 이거 잘라볼게요. 그동안 패턴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오늘 문방구에 가가지고 1/4 축소자 사왔어요. 이제부터 패턴 잘 보이게 그려드릴게요. 여기도 시접 5cm, 여기도 시접 5cm. 5cm 미리 그리고 갈까요? 옆에는 2cm, 여기도 2cm. 이거 잘라버렸네. 이거는 5cm. 일단 이래가지고 잘라가지고 나중에 밑에 다시 벌려야 되니까. 일단 위에 거 자르고 요거 잘라내고 그다음에 중간을 자르세요. 끝까지 자르면 한 0.2 정도 남겨놓고 다시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 한 3cm만 벌리세요. 많이 벌리고 싶으신 분은 5cm 벌리셔도 돼요. 그럼 5cm 한번 벌려볼까요? 5cm. 이렇게 핀을 꽂고. 다시 그리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셔도 되고, 그냥 잘라도 되고. 일단은 시접하고 같이 5cm. 5cm 원단 자르실 때 일단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밑에가 많이 휘어졌기 때문에 이걸 접어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일단은 가위도 시접 2cm 했으니까 여기도 시접 2cm 해볼게요. 2cm 해서 잘라주면 돼요. 됐죠? 아, 시접 안 남겼다. 시접 1cm. 여기도 밑에 한 1.5cm. 너무 불안하시면 1.5cm. 그다음에 주머니. 여기서
주머니 그냥 그대로 자르시면 돼요. 요 모양대로 시접 1cm 남겨놓고 시접 1cm 남겨놓고 잘라졌죠? 이거를 이렇게 붙이세요. 붙여서 시접. 시접 1cm. 1cm. 1.5 하셔도 돼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 지금 여기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죠. 그 나중에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살짝 볼록해지거든요. 그래야지 옷이 이뻐요. 그다음 요거를 주머니 위에 거. 바지 모양이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바지 주머니는 했고, 이제 요거 가지고 이렇게 붙여. 집어서 여기 14cm죠. 밑으로 30을 쭉 내려와요. 30. 여기도 30. 요거 자르실 때 이게 앞이니까 앞을 딱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시접. 한 2cm. 요건 시접했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도 시접 1.5, 여기도 1.5. 이게 한 2cm 넉넉하게 하셔도 돼요. 주머니 넓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도 시접 한 2cm. 이렇게 잘라볼게요. 밖에 버스가 다녀서 많이 시끄럽죠. 이게 요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 박았다 치고, 요거를 딱 접어서 이게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나중에 박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렇게. 아, 요거다. 요렇게 박고, 요런 모양이 나오는, 이게 앞판입니다. 뒷판은 아무 모양이 없어요. 이게 그냥 고무줄만 들어가면 돼요. 시접 위에 시접 5cm. 밑에 많이 벌어진 거 잘라가지고 원단 자르실 때 밑에 시접 5cm 자르고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자르면 실패할 확률이 적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돼 갑니다. 이 시접 다 넣어가지고 자른 거니까 시접 넣어가지고 자르면 나중에 원단 실패할 확률이 적으니까 시접 넣어서 잘라보세요. 짜잔, 끝났어요 여러분. 나중에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